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DNA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레니아 지금 네 개 더 나왔고, 그 다음에 트리츠. 트리츠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기는 그렇고, 52 정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레니아를 많이 만들고 싶긴 해요.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양호한 외계 표본이 10개씩 들어가요, 막. 그래서 지금 30번 정도만 만들어서 한번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니아부터 자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니아 얘를 제작하려면은 비료 있죠? 흙 있고, 이걸로 했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가능하죠. 이거 거름 박테리아 있고, 물 있고, 레니아 종자를 4개 들어가서 7개, 4개 들어가서 7개가 나오고, 4개가 나오고, 그러면 레니아 종자 3개가 여유가 되는 거죠? 레니아 종자 3개가 여유가 돼요. 많은 건가? 어쨌든 무한 반복이 된다라는 거고, 흙 있고, 비료는 여기 있죠? 여기 비료를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동화를 좀 해야 되겠죠? 우선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지? 여기죠? 이쪽으로 가서 빗댔다가 좀 자동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조립도 파편. 흙으로 가능하죠? 흙으로 가능해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석회석이랑 바이오매스 모래 없애버리면 되고요. 흙은 그냥 물로 만들기 때문에 간단하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레니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쭉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거 없애버리고요. 보내는 걸로 좋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굳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한 이 정도만 딱 저장을 해놓고, 비료가 몇 개씩 쌓이죠? 100개씩 쌓이니까 4,000개 이상일 때만 오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레니아 이거 말고 이거죠? 이거를 공장별로 했을 때 어쨌든 이거 한 10개 만든다 했을 때 조립토 이걸로 하시고, 얼마 없죠? 그 다음에 이거 했을 때 흙, 물로 흙을 만들고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10개 만들면 있어서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비료도 지금 비료를 뭘로 만들고 있지? 요소, 해초, 그쵸? 요소, 해초, 재, 비료를 요소 이걸로 만들고 있죠. 이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와우! 0.03개면 엄청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걸음 박테리아가 자동화되어 있겠죠? 0.01개. 그럼 이거 만약에 30개를 한다 했을 때 이 정도. 30개를 한다 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와, 좋다. 근데 여기다가 아니다. 30개씩 들어가네. 이거 10개. 그래도 별로 안 되죠? 20개로 했을 때 이거 8개 정도 있으면 되고, 그럼 다 되죠? 여기에 흙이 또 들어가고. 여기 흙이 또 들어가고. 야, 이 흙은, 아, 상관없죠? 따로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흙은 또 따로 만들고, 이거는 뭐 하나만 만들면 되고, 됐죠? 자,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짜리로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걸음 박테리아가 이게 지금 박테리아 사용법 투프라 만들 때 들어가는구나. 투프라 여기서 만들었죠. 여기서 그러면은 투프라 걸음 박테리아 걸음 박테리아 걸음 박테리아가 이게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는 거죠? 모르겠다. 어디 연결되는 데가 없는데? 여기 있네? 어, 이쪽이죠? 걸음 박테리아 지금 저장이 안 되는구나. 지금 걸음 박테리아가 저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저장 좀 해야 되겠죠? 투프라. 투프라 쪽으로 또 가봐야 되겠네요. 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해야 돼요. 투프라 여기죠? 가서 걸음 이것까지 자동화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완료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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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무무 다 왔네요. 스탑. 여기다가 걸음 박테리아 하나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오오오 여기까지만 놓아주시고, 무조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일 때만 가지고 나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나가고 회로 네트워크를 연결한 다음에 박테리아가 20K 이상일 때 20K 이상일 때 활성화 되게 해놓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럼 20K 이상일 때 활성화 되면서 일로 들어오고 이제 박테리아를 가지고 오겠죠. 나이스. 이거 50K 이상일 때 가지고 오게 하죠. 계속 쌓일 거예요. 흐. 오, 야야야. 잘못 눌렀다. 뭐 잘못된 거 없겠죠? 제가 잘못 눌렀는데.
얼음 박테리아. 이거 더 놔도 100씩 들어오네, 100씩. 괜찮아요. 그럼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서 만드느냐? 그냥 여유로운 곳에서 그냥 뚜딱뚜딱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저기에서 만드시면 되고, 굳이 막,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만하고, 좀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죠, 여기서. 아, 여기 원탄이 있는데? 여기. 여기서 하죠, 여기. 이쪽. 오케이, 이쪽. 이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이제 식목원. 식목원 하나를 놓으시면 돼요. 이 식목원 하나만 놓으시면은 이 모든 게다 커버가 됩니다. 20개 할때이 식목원 하나면은 다 사라져버렸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흙. 흙도 하나 정도만 놔줘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많이 놓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드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료는 굳이 놓을 필요 없고, 그럼 이제 이거 두 가지, 이두 가지를 자동화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비료랑 비료. 거름 박테리아. 이렇게. 여기다가 비료. 마이너스 9000. 원! 차이면 올 거예요. 다 차면 올 겁니다. 다 차면 올 거고. 여기다 이제 거름 박테리아. 이것도 50K가 가득 차게 되면은 가지고 올 거고요. 비료 9.9 됐죠? 올 건데? 노란 불이 안 뜨네? 왜안 오니? 슬슬 와야 할 때가 됐는데. 뭐가 문제지? 야. 요청. 8000. 와야지. 와, 왜안 오지? 4K. 왜안 오냐?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뭐가 문제지? 어쨌든, 뭐 기다리다 보겠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나올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식목원 하나 놓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하나 두 개, 액체 두 개에다가 이거 두 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두줄 라인 들어가면 되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우선 하나밖에 못 넣겠네. 하나밖에 못 넣겠네. 두개 넣을 수 있겠구나. 두 대니까. 두대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물 하나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100초니까 어차피 100초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양 라인으로 두 개씩 들어가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놓아주시면 끝.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야죠. 올라와서 종자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 듣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우선 한 10개 정도 빼야죠. 라니아 레니아 종자 4개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시간 이제 해결해 줄 일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없애고 레니아가 많이 필요한가? 사용법 49인데 많이 들어가네요. 필요하네요. 이것도 그럼 자동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야야야 에이 종자 사용법 이것도 16군데 유기펄프 이게 뭐야 이게 종자도 어느정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우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고 우선 종자가 들어가 아니 우선 레니아가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놓고 우선순위 우선순위 왼쪽 그렇죠. 우선순위 왼쪽으로 놓고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게끔 우선은 종자를 모아놓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레니아 종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우선순위 이쪽 오다가 여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우선 꺼놔요. 왜? 쌓아놓은 다음에 계속 여기 확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확장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막 들어가고 귀찮아져요. 그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흙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흙은 어차피 흙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는 흙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10개 이거를 10개 여기서부터 가져올까? 어차피 이쪽은 여기서 못 쓰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놓고 그 다음에 개질기 개질기 놓으면 되죠?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끝. 그 다음 이걸 복사해서 아니야 전기까지 하나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물 하나 놓아주시면 끝. 여기가 지금
5초당 500이니까 초당 100이라고 보시면 되죠. 10개니까 초당 1000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로. 가고 여기서 한 번쯤 야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질기 두 개 원 투 놓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죠? 아닌데? 이거죠? 흙 들어가서 조립도 파편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죄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3초당 조립도 파편이 3개씩이니까 하나씩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씩만. 여기서 허용 목록 조립도 조립도 파편 나오고, 그 외 나머지들 여기다 하면 되겠구나. 그 외 나머지들이 문제네. 모래가 문제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우선 그냥 다 가지고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아닌데? 이게 초당 하나인데요. 총 지금 18개이기 때문에 3초당 18개를 없애려면은 하나당 6개 정도는 놔줘야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3초당 20개가 들어가려면은 이 정도씩 놔줘야 돼요. 3초당 20개니까 초당 그러면은 37에 21이죠. 초당 7개는 들어가기 때문에 8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가 문제다. 이거 모래랑 석회석이랑 바이오매스를 없애야 되는데, 놓고 제외 목록 되네?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네요. 야 이렇게 놓으시면은 볼까요? 없어지죠? 보시면은 다 없어져요. 오케이 다 없어지고, 오케이 조립토가 나옵니다. 조립토랑 흙이랑 합쳐져서 하나 오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비료가 왜 안 오지? 이 비료가 아닌가? 제가 지금 비료가 뚱땡이랑 뭔 차이야?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은 노란색 풀 제가 지금 그쵸 왔죠? 왔어요.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걸음 박테리아, 이게 지금 곧 50K 되죠? 곧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오고 됐죠?
이제 여기다가 하나 정도는 더 만들 수 있겠죠. 하나 정도는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부터 옆으로 또 계속 쭉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간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점프 뛰고 가능하니까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 우선은 올라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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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레니아 하나 둘 셋 넷 우선 이래 이 정도 넣어주시면은 이제 자동화 됐습니다. 자동화 될 거예요. 나오죠? 문제는 뭐다? 여기까지 지금 내려간다는 거. 이게 지금 앞쪽에서 딱 가져가야 돼요. 우선은 제가 우선 손으로 넣어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대량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손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그리고 100%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야야야 계속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 우선은 손으로 또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비료 왔죠? 왔고 가고 이렇게 제가 손으로 비료 오고 이제 물 있어야 되겠죠? 물 우선 밑으로 가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와 사이사이 있다 놓으면 되겠다. 이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고요. 그 다음에 물은 밑에서 넣는 걸로 하죠. 위에 복잡하니까. 여기다 놓고 물 하나 놓아주시면은 물 들어가고 걸음 박테리아 여기도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끝! 이제 이거는 뭐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해결해줄 일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못해요? 걸음 박테리아 그쵸? 이제 이것도 제가 열심히 이제 키워놓고 한 번만 오면 돼요. 한 번만 이제 37 만들고 있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 만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노가다 하면서 확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확장해놓고 걸음 박테리만 놓으면 되죠. 확장해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